꼭 있다? 괜히 기분 나쁜 아저씨. 동네에 이런 분 안 계세요? 저희 집 주변에는 있어요. 이웃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출근할 때 아침 시간에 항상 주차장에 나와 계세요. 아마도 흡연가가 아니실까. 근데 그분을 뵙고 나면 하루가 좀 그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 없어요? 여기.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말씀을 나눠보면 속마음은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나쁜 분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소탈하고 순수하고 이런 분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미지만 보면은 호감을 갖지 못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렇죠? 네. 저분 저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저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저분하고 최근에 드라마 같이 하셨잖아요. 네, 나쁜 녀석들이라고 2년 전에 했었죠. 네. 갱생은 무슨 뭔 영화 찍어? 처음 만나셨을 때 첫인상 혹시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 마동석 씨의 이 가슴에 만약에 지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퍼를 쫙 내리면 이 안에 사슴, 양, 토끼 이런 그 선하고 이쁜 그런 동물들이 많이 굉장히 선한 친구들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의외로 표정으로 봐서는 잘 그렇게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자크를 여니까 그 안에 양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어디 사슴 한번 보실까요? 이쁘다 그래도 미쳤어 오 마이 갓 지졌어. 아까 그 사진을 누가 전달해 주면서 이런 사람 있는데 한번 소개받아 볼래? 라고 하면 나가실 수 있겠어요? 별로 안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나갔더니 그 아저씨가 저런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남자하고 사귑니다. 저는 이 남자하고 사귑니다.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와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호감이다, 비호감이다 라는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표정에도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큰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는 것은 모두 리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표정이 그럼 시간과 함께 한다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표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맥락과 상대에 따라서 표정은 늘 변하게 돼 있습니다.